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시간의 방송 동안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뿐만 아니라 유튜브 TV를 통해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또 그에 대한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이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께 최고의 솔루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2024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장 정보뿐만 아니라 장 출발하기 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 리스트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같은 분위기가 오늘도 지속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은 3월의 초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한 영향 때문일지 오늘 우리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까지 내림세 보이면서 2680선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도 0.7% 하락한 866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반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굉장히 뜨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600만 원까지 재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장초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 여전히 13%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위즈트나 한일진공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 시장 어떻게 풀이하실지도 궁금한데, 일단 오전 시장 한 줄평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제까지 좀 싸잡아가지고 네. 오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어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네. 뭔 얘기냐? 어제는 되게 좋지 않았냐? 양시장 1% 넘게 올랐는데 이게 안 좋으면 이제 뭐가 좋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어제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량주, 대형주들 외인 기관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데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많지는 않고 어제 그래도 장 마감하고 나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100종목 정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지수는 좋았지만 사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좋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대본 쓸 때만 해도 3천억 정도 매도였는데 네. 현재 현 선물 합치면은 외국인이 선물해서 현재 5,900억 정도, 한 5,080억 정도, 한 5,100억 정도 매도 흐름이고, 현물에서 한 4,200억 정도 매수 흐름이기 때문에 양 시장 합치면 4,500억 정도 매도 흐름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7,700억 매수를 하고 선물에서 2,500억 던졌거든요. 그럼 양시장 합쳐가지고 한 5,0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합산하면은 사실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라서 뭐 어제 올라간 것을 오늘 정도 걷어들이는 모습이지 크게 시장을 끌어내리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2,600에서 2,700 사이에서는 계속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상황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쨌든 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2700대를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아마 주요할 것으로 보고 거기다 하나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4월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전에 실제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공약이겠지만은 일단 정부에서 친주식시장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거나 구두개입이라도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모멘텀 삼아 그런 것들을 지렛대 삼아 시장에서 2700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일단은 대형주들, 우량주들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들을 사시는 경우보다는 대형 우량주들을 먼저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그 종목들을 힘으로 일단 2700을 뚫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 양상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들 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2600에서 2700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만 돌파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3000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3000을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2400대 어간을 봤던 게 올해 1월 중순에 2400대 어간을 봤거든요. 지금 현재 200포인트 차입니다. 그럼 200포인트 차를 끌어올리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포인트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2700에서부터 200포인트를 끌어올린다고 치면 2900대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 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다만 이 상방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 번 더 내려와서 조정을 주고 어쨌든 저점을 올리고 있는 흐름이지만 상방 막혀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2,500 후반에서 2,600 초반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방을 돌파해줄지 아니 여기서 옆으로 좀 누우다가 기병 조정을 주고 돌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다만 워낙 저 글로벌 시장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정부에서 조금만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구두개입만 한다고 해도 2,700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 꼭지는 항상 뭐 미국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 오늘 중국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5% 정도 전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는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늘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정부 공작 보고에서 이제 5% 정도 성장을 전망한다. 5% 성장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같은 수치인데 9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 성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일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5% 지금 낮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경제 회복과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과 호전,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인 수세가 변화가 이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만약에 중국 경제가 5% 전망대로 5% 정도 성장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수혜 볼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견조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경제는 워낙에 뜨겁거든요. 미국 경제가 워낙 뜨겁고 중국 경제만 좀 견조해준다면 우리 시장 어쨌든 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경제 성장률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은 주가는 그것을 선반영하는 선행 지표라는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결국 경제 성장률과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자동차 지금 반도체 섹터들 미국 시장의 흐름들 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대형주만 가고 있는데 당장 이제 하이닉스도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안 간 중소형주들도 순환매 양상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미리 대기하는 매매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그림에서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횡보로 이어갈지 혹은 추가적인 점프를 보여줄지는 시장 분위기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한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호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 안에서도 조금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과 이슈들 모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별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1분기에 수주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1분기 수주가 폭증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면서 오늘 20%까지 갔다가 현재 8%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ODM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청주에 이번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캐파 증설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보여줬다 보니까 현재 구간은 전에 이제 전고점에 걸리는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고점 인근에서는 일단 반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살펴보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 인근에서 걸리고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오늘 음봉이 떨어지면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120일선이나 60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재차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오늘 이 종목을 아침에도 많은 여러 방송에서 소개를 하는 걸 봤는데 아직도 괜찮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타이밍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타이밍상 좋은 자리는 아니다. 아예 눌림목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 종목을 8만 원대 이상 돌파해가지고 상방을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듯 지금은 좀 들어가기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기보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CNC 인터내셔널 확인했습니다. 길게 윗꼬리가 달려있고 현재 구간 그렇게 좋은 구간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눌림목의 기회가 나왔을 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와 종목이 있을까요? 의료 파업이 네. 장기화 양상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공의들에게 강경 대책을 세우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오늘까지 이제 복귀하면은 네.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거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이고 응원을 보내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죠. 정부에서도 지금 피해 보는 환자들을 나몰라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내일이 중요한 사람도 있는데 환자들을 의사들 욕만 하면서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그러다 보니까 유비케어라든지 또 온라인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은 수혜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시한을 딱 정해놓고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응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많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인가 오늘 뉴스를 본 거는 전공의가 아니라 이제 전문의라고 하죠. 대학 교수님도 이번에 한 명 그만두면서 소외를 이제 막 인터넷에 썼던 그런 이제 글도 봤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이미 시간이 넘어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총선 양상에서 여기서 정부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총선 이후에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총선 구간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 중에 지지하는 이유 중에 1위가 의료 정책에 대한 지지를 손꼽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총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비케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눌림목을 좀 주고 안정감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면은 한번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간 주말 중에 제가 이제 연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연휴 중에 갑자기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전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타결이 안 됐지만은 그런데 연휴를 앞두고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안 나오고 파업이 지장되니까 오늘 결산서를 크게 해줬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바로 정리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종목도 역시 21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림목을 주고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만약 여기서 깨진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자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신다면 윗꼬리에 물릴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5,500원에서 5,700원 정도 라인을 잡고 그 구간에서 재차 진입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신 분들이 많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뭐 윗꼬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좀 크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보고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선 내내 이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들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손절가 5,500원을 깨기 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유비케어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분위기 계속해서 살벌해지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오전에 강원에 있는 한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삭발식을 진행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나빠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500원의 손절라인이 깨지지 않는지 잘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와 종목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에 어떤 부분 확인해야 될까요? 서남이라고 제가 특징주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주식을 저도 오래 했고 제가 2006년부터 주식을 해서 한 17년, 8년 했으니까 꽤 했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종목들 다 만져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방송하면서도 웬만하면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정말 초전도체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통상은 이 정도의 이슈가 있다가 이슈가 깨지면은 통상 주가가 부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부러지지 않고 수급의 힘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세력들의 작전이 실패했을 때 이런 양상들이 나올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력들이 생각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두 달, 석 달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결과가 두 달, 석 달 후에 나왔을 때 그 기대감으로 막 올라갈 때 털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해외에서 연구진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버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뻥 쪄버린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급의 힘으로 밀어붙여버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섹터가 사실 초전도체 섹터인데 그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수급의 힘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장대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손대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서남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거기다가 전날 논문 발표도 좀 있었습니다. LK99 개발진 중에 한 명이 김현탁이라는 박사님께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APS 3월 학회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존의 LK99 대신 PCPOSOS라는 새로운 물질이 극도로 낮은 저항 마이너스 효과를 비롯한 초전도체 특징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발표에서 실물은 공개되지 않았고 초전도체라고 주장되는 근거 중 하나인 마이스너 효과 역시 동영상으로만 제출돼 의구심을 샀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실망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박사들이 이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이물질이 들어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늘이 안 나왔다고 해서 사실은 이걸 오늘 잘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전날의 발표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수의 학자들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과거에 그 황우석 박사 파동이 있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도 엄청나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초전도체 앞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기대감이 있던 종목들이라든지 단순히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결과치가 나올 때 되면은 오히려 손을 털어야 됩니다.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항상 주식은 기대감을 때깐 삼아서 가는 것이지 결과가 나오면 이벤트 소멸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서남이라든지 다른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일 때 항상 매수를 했다가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다. 만약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정말 생각보다 초전도체 관련된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떡상을 갔을 것이다. 그거 장담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벤트 소멸이기 때문에 객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 혹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윗골을 내는 수도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실망 매물 그대로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 원 이상의 고점을 뚫어줬던 서남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5천 원 부근에서 가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먼저 특징주로 다뤄봤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외에도 이용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들어오시면 또 여러 부분에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 주식을 할 때 이상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연예인들을 사칭하거나 또 저를 사칭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직접 만나보셨나요? 아, 저를 사칭한 이렇게 문자를 보셨나요? 톡이 있길래 제 사진도 갖다 썼더라고요. 그 제가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자 전문가님. 팬이에요. 이러면서 네. 제가 말을 걸어본 적도 네. 있어요.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자주 봐주세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이나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징주를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이 종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제방송을 보면서 특징주라고 설명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야,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특징주들은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것들이 없고 혹은 잘못 들어갔을 때 손실들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방송인 경제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주식에 참고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노란톡 관련된 QR코드 찍고 들어오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하신 궁금증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낚는 게 아니고 진짜 주식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막상 하이닉스 살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살라 그러니까 손은 안 나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살라 그러니까 답답하고 현대차 살라 그러니까 무섭고 그렇다고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라 그러니까 또 내 것만 안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온갖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 또 종목들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종목도 3일 동안 두 종목씩 여섯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정보, 뉴스 그리고 종목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는 또 온라인 강연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링크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 TV방송 외에도 온라인 강연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플레이디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8,9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도 14%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잘 알려져 있고 주요 고객사로 있는 네이버나 메타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종목이 연말부터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조금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 급등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고민이 있으셔서 문자 보내셨다가 방금 고민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이 네. 약 한 10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됐나요? 1분봉을 보니까 지금 바로 한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1분봉이거든요.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사라졌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을 했다고 해서 던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주는 3일선, 11선. 중장기 종목은 5일선, 21선 찍고 간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딱 11선 찍고 밑에 꼬리 올리고 장대 양봉 뽑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일단 하루를 더 모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반을 치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다 숙이실 테니까. 근데 이게 한번 정고점 찍었다가 내려와서 눌림목을 정확하게 줍고 첫 양봉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버나잇을 좀 해보고 이거 곧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도 무리는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은 저 밑에서 한 5,000원대에서 6,000원대에서 잡고 한 두세 달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20%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을 내었을 테니까 지금 정도는 한 번 반 정도는 터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앞에 있는 정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급등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나잇 하시고 이 만원대 정고점 이틀 전에 이제 상승된 가격이 15,500원대이기 때문에 그 15,500원대 한번 돌파하는지 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오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고 딱 1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급등 라인에서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도중에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플레이디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거래량이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직전에 고점이었던 15,0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오뚜기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0만 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팔아야 한다면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오뚜기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은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 저 PBR 관련주로 앞으로 모멘텀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숨도 안 쉬고 홀딩이죠. 왜 그러냐면은 실적도 좋습니다. 일단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3%니까 그러니까 일단 실적 좋고 PBR로 봤을 때도 0.75.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정부에서 실제 추진하던 추진하지 않던 구두 개입이라도 해서 시장적인 발언이라도 나온다면 이런 저 PBR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뚜기뿐만 아니라 농심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해외 매출에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삼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뚜기라는 회사도 바닥권에서 지금 61선 완전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손을 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 여자분하고 국제연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제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음식류를 샀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음식이 있고 중국 음식이 있으면 저도 중국 음식 그때는 참 입맛이 잘 맞더라고요. 맛있다고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 설회 갈매기 사이라고 있거든요. 설회 갈매기? 네, 설회 갈매기인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한번 갈매기 살 1인분에 한번 만 원 안팎으로 팔던 그런 이제 되게 유명한 체인점이 지금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체인점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우리 관점에서는 삼겹살 먹는 것처럼 그냥 먹는 그런 집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소주 한잔 먹을 때 가는 집인데 그 집을 중국 상하이 한복판에서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김치를 파는데 김치를 어떻게 파냐면은 우리 저기 지나갈 때 무슨 시식코너에서 고기나 이렇게 라면 주잖아요. 네. 길거리 상하이 한복판에서 김치를 찍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요? 예. 그래서 보면서 쌀밥이라도 같이 주면서 줘야지 김치만 먹으면 무슨 맛이래 이러면서 그러게요.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K푸드가 확실히 글로벌에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음반도 마찬가지 1세대 아이돌 그때 뭐 H.O.T.나 이런데 일본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엄청난 보아가 일본에 진출해서 뭐 아시아의 벌이다 할 때만 해도 엄청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싸이라든지 글로벌 나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점점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한 게 벌써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사실은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BTS가 또 다른 그룹들이 글로벌 시장들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했을 때 문화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큰 항공모함같이 큰 방향성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인 자리들이 꺾일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 측면들 봤을 때 우리나라 식품료, 음식료들 종목들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고 오뚜기라는 종목 아까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중기 이평선 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꾸준하게 가져가시는데 일단 어디가 매물대냐 45만 원 라인이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매물대가 두꺼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전에 한번 깨질 때
크게 지지를 해줬던 자리인데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자리가 깨지고 나면은 그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져가시다가 나는 이거 한 3년 가져가겠다, 5년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45만 원대 팔 필요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한 이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또 종목 좀 교체해보겠다. 올해 안에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4만 원, 45만 원 선 인근에서 한번 반절 정도는 정리를 해보시고 종목 교체를 하셔도 문제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가 붙으면 다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K푸드 또한 해외에서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관련해서 오뚜기 작년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만큼 주가도 현재 구간이 아닌 44만 원 이상에서의 매도 기회, 익절 기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저희에게 짧은 사연과 문자 보내주시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외 시간에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거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온라인 강연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한 30분 합니다. 30분. 30분에서 40분.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고, 호응도 많다 그러면 1시간 할 때도 있고, 한때 옛날에는 네. 진짜 길게 할 때는 네. 옛날에 김도훈 앵커하고 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이 그런 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도훈 앵커가 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한 3시간 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3시간을. 예.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네. 호응에 따라서 바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 좀 하시면 좋겠다. 특히 네. 젊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좀 제가 해보면은 특히 온라인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네. 오프라인 강연하면은 정말 이제 아침에 오프라인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세요. 정말 어르신 분들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시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히려 젊은 분들 뭐 20, 30대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강연회도 할 때도 사실 잘 모르시는 온라인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 분들 최소한 40대, 5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은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품을 많이 드리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려고 해도 아침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만 하면 야근이 생기고 여기다 회식까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고 험난한 노력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300씩 400 버는 거거든요. 근데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3,4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더 이상의 수익을 뽑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목요일도 그 노력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온라인 강연과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 모두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6만 3천 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지만 또 떨어질까 봐 무섭네요. 손해 없이 매도가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급등을 이어갔고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일단 저 PBR이라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 아마 지난달도 한번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것보다 가격이 쌌어요. 한 네. 22만 원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완성차가 먼저 가고 있는데 부품주를 안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완성차들이 이거 항상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모비스가 먼저 가지만 안 가고 있는 부품주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가는 종목들이 물론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원래 10조였다가 20조가 됐어요.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똑같이 5% 올리려면은 옛날에 10조 시총일 때는 예를 들면은 뭐 한 1000억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0조가 되면은 2000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이유는 더 올라간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안 올라간 종목들을 더 적은 금액으로 끌어올리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가 갔는데 부품주가 안 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특히 이게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대북주 같은 경우도 빅텍이나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테마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께 현대로템 추천드리고 수익 인증도 한번 해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처럼 아예 이제는 섹터가 되거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완성차들이 움직이면은 그 자동차 섹터 내에서 자동차 부품류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흐름이 52주 신고가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 작년 7월에 형성했던 고점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모비스를 보고 현대차도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는 28만 9천 원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쳤지만 제 생각에는 28만 9천 원, 3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가 다소 느릴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은 같다라는 측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26만 원대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가지고 짧게 봐도 이 종목 한 2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만 원대 사실은 약한 저항이기 때문에 28만 원대가 왜 28만 원대냐 하면은 21년도에 형성된 고점이 일단 28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는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저항이 강한 저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삼으시되 이 자리에서도 팔지 마시고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정리하셔도 늦지 않는다.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충분히 익절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8만 원 선까지의 목표가 함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는 13만 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짧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주단에서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래도 코스알엑스도 인수도 하고 막상 또 뜯어봤더니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게 확실히 네. 그러니까 ODM이나 OEM 같은 쪽이 사실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 쪽은 강한데 대형 이제 그 화장품사들이 어쨌든간 중국 매출이 상당히 높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매출이 옛날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 않긴 않습니다. 거기다가 설화수나라든지 헤라라든지 특히 설화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꽤 인기가 높았던 이제 화장품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여담으로 중국에서 국제연애 했던 네.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연애를 할 때 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그 시절에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팔아보겠다고 한국에서 제가 화장품을 떼서 줬거든요. 네. 한국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화곡동을 가면은 화곡동에 화장품 도매상가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몇백만 원씩 일단은 담보 보증금 걸고 이제 물건을 몇백만 원씩 사면은 이제 도매 가격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인기 상품이 그 지금 이츠 스킨 지금 이제 이츠 한불이죠. 네. 이츠 스킨의 달팽이 크림이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공들이 막 이런 포대 자료에다가 네. 막 이걸 담아요. 그러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저쪽 상가 가서 또 막 담아요.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최근에 화곡동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지금 도매 상가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어쨌든 그 관계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화장 물건에 대한 관심들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강면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렉서스 타고 이러면은 비난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유니클로 가면은 거기서 막 비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곱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런 이제 ODM이나 OEM이 아닌 기존 화장품들은 중장기적으로 이 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화면만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종목이 갈 때 계속 장기 이평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세적으로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고 고점도 보시면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하향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향이기 때문에 바로 파시기보다는 이 종목도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그래도 채널은 그려주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하향 추세지만 위아래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만약에 한 13만 원까지만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나오신다. 지금 매수가가 목표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쯤 되면은 일단 정리하고 빠져나오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만 원 선의 매수가 목표가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는 23,500원. 비중을 50%를 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1.5%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 종목 자체는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좋은 전망이 연말까지 이어질까요? 한편으로는 슬픈 일도 있죠. 흑자 달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기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전기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저PBR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저PBR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에서 했던 저PBR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컨트롤 V만 해도 본전치긴 할 텐데, 거기서는 강제성을 띈 조항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자율성이고, 그 자율성에 따라서 주는 어드밴티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은, 자율이라고 얘기하고 강제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이후에도 공기업들은 사실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한국전력 역시 같은 괴에서 꾸준하게 추세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흑자가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추세를 이미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등주는 3일선, 11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파란색 라인 딱 11선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1선 딱 밟고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요. 언제 정리해야 되냐? 11선을 이탈하면 정리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들을 밟고 있던 이 라인이 하향 이탈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접고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파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밑에 꼬리 난 다음에 내일 장이 좀 좋아가지고 밟고 나서 여기서 양봉 뛰면은 추가적으로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 봤을 때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고 11선 흐름을 꾸준히 타워가는 걸 확인하고 11선 이탈하는 것을 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등을 한 만큼 11선 이탈하는지 지지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월의 첫 공략주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게임주로 여러분들 소개 많이 해드리고 네. 재미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컴투스 홀딩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송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종목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한 19% 상승하고 있네요. 근데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 섹터가 한번 들썩거릴 때 대장주 양대 3맥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위메이드고 그중에 하나가 컴투스 홀딩스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닥터스탁 시즌3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컴투스 홀딩스였는데 위메이드도 지금 슬슬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일단 커머를 먼저 보여드리죠. 컴투스 홀딩스도 예전에 급등했던 메타버스 시절에 가장 잘 놀았던 종목이 또 갈 때는 가장 강하게 합니다. 위메이드 역시
과거에 메타버스 시절에 정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 양대 산맥 투톱 형태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한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어항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상승했을까? 그 당시에는 위믹스의 코인 재상장의 이슈 때문에 강하게 급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흐름인데 항상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할 때가 아니라 조정을 줄 때 한번 노려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인 가격이 아까도 이제 뭐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1억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믹스 코인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 우리나라도 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은 코인을 정말로 돈으로 생각하고 또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격론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은 가피를 못 잡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트렌드가 이것을 하나의 재화로 인식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의 메타버스 섹터가 게임주들이 왜 작았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VR이라든지 XR 이런 섹터들 이런 기기들이 새로 나오면서 메타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게임주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더해가지고 과거의 메타버스에서 잘 나간 것은 플레이투원이었거든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런 메타버스 게임을 갖고 있는 코인들을 갖고 있는 게임사들과 가장 잘 매치가 된다라는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코인이 현물 ETF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되면서 승인이 되기 이전부터 그 기대감을 뗄감 삼아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인과 가장 깊숙하게 관련된 위메이드라는 종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을 제외한 170여 개국 9개 언어로 출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이트클로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탑재한 버전이고 멀티 유틸리티 코인 토큰인 이코노미 기술을 통해서 단일 유틸리티 토큰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템들을 여러 토큰으로 살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트 언과도 같이 매칭될 수 있는 게임을 글로벌 런칭한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일에 나온 모멘텀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준 다음에 지금 241선 인근, 장기 이평선 인근에서는 저점을 잡아주는 쌍바닥 형태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쌍바닥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오늘 종가쯤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큰 리스크가 없다. 만약에 이게 이 하방이 깨지면 그때 손절하셔도 손절 값이 짧거든요. 어떤 종목을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얼마나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짧게 손절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짧은 손절가를 가지고 있고 목표가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항상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장 목표가는 지난번에 올라갔던 자리가 77,800원까지 올라갔지만 가장 매물대가 두꺼운 자리는 70만 원이기 때문에 일장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9만 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만 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라가고 내려오던 그 시절에 내려오고 올라가던 자리에서 한 번씩 저항을 줬던 구간 9만 원대가 저항을 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2차 목표가로 2대 저는 이 자리는 얇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 오히려 1차 목표가를 도달하면 다시 한번 제가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일단 1차 목표가는 7만 원, 2차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아까 하방이 깨지면 안 되니까 4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내 게임주 중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위메이드 오늘의 공략주로 확인해 봤는데요. 종가 기준에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